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봉사단이 발족했습니다. 지역사회의 시민 참여를 통한 복지 발전에 앞장서겠다는 각오인데요. 보도에 정우선 기자입니다. 지난 28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캠퍼스에서는 OCU 사회복지봉사단 발대식이 진행되었습니다.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을 중심으로 한 학과 동문 봉사단입니다.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함께 다가가는 일련의 활동들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. 대단히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희망적으로 응원하면서 축하드립니다. 장애 학생들도 이러한 봉사활동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기회가 마련이 돼서 더욱더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요.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을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. 학생들은 학기 중 틈틈이 학교와 학교 주변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활동을 펼쳐갈 예정입니다. 사회복지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현장을 배우며 경험을 쌓게 됩니다. 학교 주변에서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는 뭔가 매개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OCU 사회복지봉사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예비 사회복지사들이 진정으로 전하는 봉사라서 좋은 에너지를 지역에서 많이 표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지역의 환경 정화, 사회 이슈의 문제점들을 함께 나누는 등 사회복지사로서의 신념을 갖고 야심차게 시작하는 학생 봉사단이 지역사회를 넘어 세계 각 지역에 꼭 필요한 손길이 될 수 있길 응원합니다.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.